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을 어째요? 제가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를 망가뜨렸습니다. 제가 한와일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손을 들고서 이 그림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책이 보통 이렇게 분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짧은 그림책을 읽어드렸기 때문에 그 이제 거치대가 없을 때 근데 이번에는 거치대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녹화를 하다 보니까 앞에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끝에 장이 조금 있는 거를 제가 올렸는데, 저는 설마 했는데 그냥 당연히 날아가 버렸네요. 앞에 게, 그 녹음을 한 게.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시죠? 오늘은요, 오빠와 나는 영원한 마스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패트리샤 폴라코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다고 하고요. 최순희 선생님이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시공 주니어예요. 이 이야기가 글쎄 이렇게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빠져드는 느낌이 드네요. 네, 거의 늪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 어제도 녹화를 하려다가 요즘 뭐 코로나 또 이제 폭염 그리고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폭풍으로 인한 이 폭풍 이름도 되게 예뻐요. 바비 폭풍인데 굉장히 와일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한 걱정 했었는데 물론 아랫지방은 많은 피해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어찌됐든 경기 지역 이 중부 지역은 잘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요. 지방 분들은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우시죠? 잘 버텨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오늘은 오빠와 나는 영원한 마술을 통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가슴 깊은 곳에 울려 나오는 그 뭉클함을 선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몇 번을 녹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사실은 약간 마음이 조금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좋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요.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작가분 어린 시절의 그 추억들을 담은 사진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어요. 자, 이제 오빠의 모습이 좀 보이죠? 안경 낀 오빠의 모습이 보이고, 작가분의 어린 시절 그 발레 했던 모습들. 발레 선생님이 굉장히 능력 있다고 인정받은 정말 얼굴도 예쁘지만 몸매도 아주 예술인 이 작가분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현재는 이렇게 아주 뭐 넉넉한 그런 그 풍채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네, 이제 뭐 아이스하키 경기도 중에 걸려 넘어진 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발레 수업 중에 넘어지는 리치 오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야, 자,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빠와 나는 영원한 마스. 짠. 이제 크게 여기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 오빠의 사진과 동생의 사진. 짓궂은 빨간 머리 오빠, 리처드 바버에게. 우리 엄마는 오빠와 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했어요.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엄마는 리치 오빠를 주니어 아이스하키 팀에 보냈고요. 나는 바렌트 발레 학원에 보내줬어요. 리치 오빠는 그 잘난 아이스하키 팀에 푹 빠졌어요. 하지만 나는 발레가 나의 전부였어요. 바렌트 선생님도 내게 재능이 많다고 말했어요. 발레 수업이 가장 좋은 이유는 오빠가 거기 없다는 거예요. 난 여름 내내 밉살맞은 빨간 머리 오빠를 참아내야 했어요.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우리 식구는 유니언 시티에 있는 외갓집을 떠나서 엄마의 새 학교와 가까운 배틀 크리크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난 전학을 가야 했죠. 더욱 나쁜 건 오빠랑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거였죠. 오빠는 내 우주의 블랙홀이었죠.
내 인생의 수치, 내 주스컵 안에 들어앉은 개구리, 내 콤플레이크 속에 빠진 거미, 내 가자 위에 올라앉은 사마귀, 내 젤리에 둘러붙은 민 달팽이, 내 국그릇 속의 뱀, 다시 말해, 새학교 생활은 대재앙이 될게 뻔했어요. 죄다 오빠 때문에 말이에요. 오빠는 코딱지를 파선 그걸 들여다봤어요. 쩝쩝거리면서 음식을 먹고 말을 할땐 마구 침을 튀겼어요. 겨드랑이로는 뿍뿍 괴상한 소리를 냈죠. 그리고 그 냄새, 빨간 머리 오빠한테선 단맛 빠진 풍선껌에 상한 땅콩 버터랑 고약한 양말 냄새가 뒤섞인 듯한 악취가 났어요. 게다가 강아지 지린내 같은 냄새까지 풍겼답니다. 고기를 굉장히 즐겼을 것 같아요. 아니면 치즈나 그런 거, 고단백 음식. 학교에선 어딜 가나 오빠가 눈에 띄었어요. 프리몬트 초등학교에 간 첫날, 리치 오빠는 복도 한가운데다 가짜 개똥을 놔둔 거예요. 그 위에 물까지 부어서 꼭 진짜 개똥처럼 보였어요. 그러고선 전교생들이 벽에 딱 붙어 피해가는 걸 구경하는 거예요. 또 사고를 친 거죠. 그러다 내가 지나가는 걸 보고는 큰 소리로 외치지 않겠어요? 어이, 봐봐! 제가 내 동생이야! 난 그만 딱 죽고 싶었어요. 나는 차츰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친구들도 리치 오빠의 동생이란 게내 잘못은 아니라는 걸 알았죠.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엄마에게 발레 수업이랑 다가오는 발표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장님도 오신대요. 시장님 딸이 우리 학원에 다니거든요. 그리고 엄마, 바렌트 선생님이 나더러 폴 루블랑이랑 특별 2임무를 치래요. 폴은 우리 학원에서 발레를 가장 잘하는 애예요. 나는 신이 나서 재잘거렸죠. 오빠는 콧방귀를 뀌면서 비웃었어요. 있잖아요, 엄마. 난 그랑트루 주테랑 롱드 장방레드도 해요. 그리고 룰루베도 36번이나 할수 있어요. 나는 일어나서 동작을 보여줬어요. 엄마는 우와! 감탄하며 박수를 쳤죠. 그랑트루 주테는 공중으로 도약할 때 앞으로 내민 다리가 땅에 닿기 전에 공중으로 반바퀴 도는 동작을 크게 한 거래요. 롱 드장 부앙 레드는 공중에서 한쪽 발로 원을 그리는 동작이고요. 룰루베는 발끝으로 몸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라고 하네요. 리치 오빠가 투명스레 말했어요. 쳇! 그까짓 거난눈 감고도 하겠다. 오빤 못해! 난 발끈했죠. 해! 오빠는 맞섰어요. 못해! 내가 빽소리를 질렀어요. 한다니까! 오빠는 눙글눙글 웃었죠. 암튼 발레는 그 시시한, 어우, sorry. 암튼 발레는 그 시시한 아이스하키보다 훨씬 어려워. 설마? 오빠는 낄낄낄 웃었죠. 아이스하키는, 아, I'm sorry. 자꾸 우리 실수를 하네요. 아이스하키는 그냥 꼬부랑 작대기를 들고 스케이트를 타면서 조그만 고무덩어리를 쫓아다니는 것밖에 더 있어? 어린애라도 하겠다. 나는 고함을 질렀어요. 둘다 그만두지 못해? 각자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됐지. 왜들 그러니? 엄마가 꾸중했어요. 저녁 내내 리치 오빠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발끝으로 춤추며 내 주위를 맴돌았어요. 쪽쪽 오빠는 나를 놀렸죠. 그러고 내가 막 자려고 하는데 내 방으로 고개를 들이밀더니 뽀뽀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트리샤는 폴루블이랑 사귄대요. 쪽쪽 다음날 학교에서였어요. 능글맞은 오빠의 목소리가 아래층 복도에서 들려왔죠? 오빠는 후줄근한 아이스하키 팀 친구들에게 내가 폴 루블랑이랑 2임무를 출 거라고 떠벌리고 있었어요. 오빠와 친구들은 모두 와! 웃더니 촉촉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발끝으로 서서 뱅그로 춤추는 신흥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요. 나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쉬는 시간에 나는 발레학원 친구 두 명과 함께 리치 오빠와 아이스하키 팀 친구들을 찾아갔죠. 나는 어이! 하고 말을 걸었죠. 리치 오빠! 발레가 그렇게 쉬워 보이면 오빠도 발레 수업을 들어보시지? 우리랑 같이 발표회도 나가고 말이야.
나는 팔짱이 낀채 대꾸를 기다렸어요. 오빠 친구들은 킥킥킥 웃었죠. 그러면서 오빠가 어떻게 나올지 눈치를 살폈죠. 오빠는 하고는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어디 해봐. 나는 거만하게 말했죠. 아이들이 우리를 빙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당황한 듯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드디어 걸린 거예요. 나는 오빠 코앞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어디 한번 해보라니까. 오빠 친구들은 정색을 하며 오빠를 봤죠. 오빠는 화가 잔뜩 나서 잠자코 서 있었어요. 나는 다시 비아냥거렸죠. 정말로 한판 해보자고, 한판 해보자고. 죽기 살기로 말이야. 오빠의 친구들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술렁거렸어요. 이제 오빠가 빠져나갈 길은 없었어요. 내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요. 오빠는 땅바닥을 발로 탁 쳤어요. 흠. 오빠는 신음소리를 냈죠.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면서 말했어요. 좋아, 좋다고. 하지 뭐. 나는 의기양양했고 모두들 환호성을 내질렀어요. 니츠 오빠와 친구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 잠시 쑥덕쑥덕 하더니 나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오빠가 나를 째려보며 말했죠. 단, 조건이 하나 있어. 니 시시껄렁한 발레 학원에 가서 니 시시껄렁한 춤을 배워서 니 시시껄렁한 발표에 같이 나갈게. 대신 너도 우리 아이스하키 팀에 들어와서 한 경기 같이 뛰어. 오빠의 아이스하키 팀이 친구들이 나를 쏘아봤죠. 나는 잠깐 따져봤어요. 나는 평형 감각이 좋은 데다 체력도 강했죠. 모두 발레 덕분이었어요. 아이스하키는 스케이팅이 다인데 나는 스케이트 타는 걸 좋아했잖아요. 어려울 게뭐 있겠어? 좋아, 그러지 뭐. 난 이렇게 대꾸했죠. 좋았어, 자식. 우리 경기는 다음 주야. 일주일 연습할 수 있는 거지. 걱정 마. 오빤 발표회까지 한달 남았어. 오빤 아이스하키 팀 감독님에게 내가 팀에 들어가서 연습한 다음 한 경기 같이 뛰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재주 좋게 받아낸 거죠. 나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연습했어요. 다음 주 전교생이 경기를 보러 왔어요. 토마스 교장 선생님도요. 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전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죠. 나는 약간 떨렸어요. 감독님의 부인이 탈의실에 서 내가 유니폼 입는 것을 도와줬어요. 이거 보기보다 무겁네요. 내 말에 부인이 쾌활하게 설명했어요. 몸을 부딪치면서 하는 운동이라 그래. 뼈가 으스러지고 이가 부러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거든. 뼈가 으스러지고 이가 부러진다고? 난내 힘이 부치는 일에 뛰어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이 경기를 마친 뒤에 뛰기나 할수 있다면. 니츠 오빠가 나를 빙판 위로 데려갔을 때 나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죠. 그래도 스케이팅을 하며 돌아다닐수록 점점 나아졌어요.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고 모두들 소리쳐 응원했죠. 배틀 크리크 비버스 이겨라! 나는 손을 흔들려다가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쥐었죠. 얼마나 미끄러웠는지 몰라요. 한 선수가 나를 일으켜줬어요. 그때 상대편 선수들이 빙판 위로 몰려나왔죠. 나는 가슴이 철렁했죠. 사기노 소닉스 상대편 선수들은 다들 200kg쯤 되어 보였거든요. 다 덤벼 필승 한 방. 어우, 대박이죠? 페이스오프! 양 팀의 주장들이 마주서자 심판이 외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험악하게 노려봤죠. 심판이 둘 사이에 막 턱을 떨어뜨리려던 참이었어요. 류츠 오빠, 난 어디로 가야 해? 나는 줄 저쪽에 서 있는 오빠에게 소리쳤어. 그냥 비켜나 있어. 퍽이 빙판에 떨어지면 경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때 심판이 퍽을 떨어뜨렸어요. 스틱들이 서로 탁탁 부딪치고 유니폼들이 휙휙 지나가고 스케이트 날들이 핑핑 소리를 났어요. 나는 벽으로 똑바로 가서 착 달라붙어 섰죠. 그때 ���이 내 쪽으로 미끄러져 왔어요. ���은 벽에 부딪쳤다 튕겨 나와서는 바로 내 옆에 딱 멈췄죠. 나는 멍청이 선채 ���을 바라보았어요. 쳐내라니까! 우리 팀 선수들이 내게 고함쳤어요. 기관차가 돌진하는 것 같은 소리에 뒤돌아보니 사기노 소닉스 선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던 거예요. 쿵! 그들은 나를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는 스틱을 탁탁 챙챙 부딪치면서 퍽을 빼앗으려고 했죠. 마침내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내게서 모두 우르르 물러났죠. 패드를 잔뜩 넣은 유니폼을 입었어도 아프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몸싸움에 휘말리면 어떡하냐. 이 바보야. 내가 비켜나 있으랬잖아. 오빠가 내 옆을 휙 지나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자, 여기서 페이스오프는요, 경기를 시작하거나 재개할 때양 팀의 주장이 마주서서 심판이 떨어뜨린 퍽을 스틱으로 빼앗는 공격. 동작을 말하고요. 퍽은 고무로 된 원반 모양의 아이스하키 공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막 굉장히 그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막
운동선수가 된 것처럼 숨이 차네요. 네, 다 덤벼! 네, 이 친구도 있습니다. 양 팀은 몇 번씩이나 페이스 오프를 했어요. 이제 나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양 팀 모두에게서 피해 있는 거예요. 나는 리치 오빠가 소닉스 팀의 골문을 향해 완벽한 샷을 날리려는 것을 봤죠. 오빠가 막 퍽을 치려 할 때 소닉스 선수 한 명이 스틱을 내밀어서 오빠를 넘어뜨렸어요. 나는 씩씩거리며 그 선수에게 달려들어서는 스틱으로 머리통을 때려줬어요. 그리고는 소리를 질렀죠. 비겁하게 시리!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어요. 심판은 나를 움켜잡더니 연문을 열고 나를 벤치로 밀어넣었어요. 심판이 소리쳤습니다. 하이 스티킹! 비버스 반칙. 12번 선수. 페널티 박스에서 15분.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소닉스 선수를 스틱으로 걸어 넘어뜨리고 페널티 박스로 들어가면 되는 거였죠. 그럼 경기 내내 거기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우와! 내 기금 멋지게 들어맞았어요. 나는 거의 경기 내내 페널티 박스 안에 앉아있었거든요. 3피리어드에서는 점수가 4-4. 우리 팀은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우리 비버스가 소닉스보다 스케이팅도 더 잘하고요. 샷도 더 잘하고요. 모든 면에서 더 잘 싸웠어요. 우리 팀이 막 결승골을 넣으려 할 때였어요. 소닉스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에게 와락 덤벼들면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싸움이 끝날 때쯤엔 골키퍼를 제외한 소닉스 선수들 거의 모두가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 있었죠. 우리 팀 선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12번 나와 어서! 심판이 문을 열고 나를 잡아당기면서 외쳤어요. 하이스티킹은 스틱을 어깨보다 높이 드는 반칙 행위고요. 페널티 박스는 반칙하여 퇴장을 당한 선수가 되게 하는 곳이고요. 피리어드는 아이스하키 경기 시간의 단위라고 합니다. 1피리어드는 20분이라고 하네요. 읽는 저도 내내 숨이 찹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된 느낌이에요. 자, 빙판 위에는요. 나 혼자뿐이었어요. 소닉스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덩치 크고 험상 굳고 성깔 사납게 생긴 선수와 마주한 채 말이에요. 상대편이 공격할 차례였어요. 나 혼자 우리 골문을 지켜내야 하는 거죠. 나는 죽은 힘을 다해서 골대를 막아섰어요. 관중들은 지지근도 조용히 했어요. 심판이 퍽을 떨어뜨리자 소닉스 선수가 나를 향해 곧바로 질주해왔어요. 그 선수가 퍽을 후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그 선수가 공중으로 뛰어오르는가 싶더니 네트에 튕겼다가 다시 바닥으로 떡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빙판 위에 쓰러져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제야 나는 화들짝 깨달았죠. 퍽이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선수는 골을 넣지 못한 거예요. 내가 잡아버린 거죠. 관중들은 막 웃음을 터뜨렸어요. 바보야, 어서 퍽을 골대로 밀어넣어. 30초밖에 안 남았어. 오빠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퍽을 바로 놓고 스틱으로 허겁지겁 밀고 나갔죠. 골대가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것 같았어요. 시계가 째깍째깍. 관중들이 큰 소리로 초를 재고 있었죠. 그러다 퍽이 옆으로 미끄러졌어요. 얼른 뒤쫓아간 나는 눈을 칠끈 감고는 있는 힘을 다해 퍽을 후려쳤어요. 경기 종료를 알리는 소리가 울렸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눈을 떠보니 퍽이 소닉스 팀의 네트에 꽂혀 있었어요. 내가 골을 넣은 거예요. 제가 내 동생이야. 관중들의 환호 사이로 오빠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동적이죠? 자, 그 다음은요. 그만하면 리치 오빠에게 뭔가를 보여준 셈이었죠. 하지만 난 아이스하키가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이제 오빠 차례예요. 오빠가 내 발레 수업을 듣고 발표회에서 춤을 춰야 하는 거예요. 리치 오빠는 약속을 지켰어요. 오빠는 열심히 연습했어요. 나와 폴 루블랑에게 대해서 놀리는 것도 그만뒀죠. 마침내 발표회 날 밤이었죠. 바렌트 발레 학원의 학생 모두가 가슴을 두근두근거리며 떨었죠. 탈의실에서 내가 오빠 의상을 쳐들어 보이자 오빠가 팔짝 뛰며 말했어요. 난 그거 안 입어. 내 친구들이 죄다 구경 올 텐데 나더러 꽃처럼 보이는 그딴 옷을 입으란 말이야? 나도 오빠네 아이스하키 옷 입었잖아. 그러니까 오빠도 이거 입어야 돼. 나도 팔짝 뛰며 우겼어요. 리치 오빠는 다 함께 발을 잡고 몸을 푸는 내내 투덜거렸어요. 오빠는 무대 화장을 하면서도 투덜. 그 다음에는 너무 지쳐서 춤을 출 수가 없다며 투덜. 흥.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 봐. 나는 빈정거렸어요. 우리는 커튼 틈새로 밖을 내다봤죠. 정규생이 앉아있었어요. 이번에도 말이에요. 리치 오빠는 죽은 깨가 안 보일 정도로 얼굴을 벌겋게 달아올렸어요. 무대로 여러분 무대로 나가세요. 바렌트 선생님이 손뼉을 탁탁탁 치며 소리쳤죠. 우리는 자기 자리를 찾아 섰어요. 음악이 시작되고 막이 열렸죠. 우리 모두가 제 5번 자세를 하고 있었죠. 단 한 명 리치 오빠만 빼고요. 우리가 일제히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오빠의 발은 밖에 아니라 안을 향해 놓여 있었어요. 우리가 미끄러지듯 나아갈 때 오빠는 점프를 했어요. 우리가 점프를 할 때 오빠는 빙글 돌았고요. 오빠가 무대 뒤쪽으로 글리샤드를 하며 들어갈 때 우리가 무대 뒤쪽으로 글리샤드를 하며 들어갈 때 오빠는 무대 앞쪽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죠. 우리가 빠르샤를 할 때 오빠는 토끼처럼 깡충거렸죠. 음악이 끝날 쯤 모두 그랑 아라베스크를 할 때 오빠는 균형을 잃고 커튼을 붙잡았어요. 그때부터 관객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죠.
자, 여기 어려운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마는 무용수가 준비운동을 할때 몸을 지탱하기 위해 잡는 긴 막대기고요. 제5번 자세는 발레의 기본 자세 중 하나래요. 양쪽 팔을 바깥으로 돌린 채 앞뒤로 쪼개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린 자세라고 하고요. 글리샤드는 미끄러지듯 옆으로 발을 옮기는 스텝이래요. 빠드샤는 공중에서 두 다리를 둥글게 오므리며 가볍게 위로 뛰는 동작. 그랑 아라베스크는 한쪽 다리로 서서 다른 쪽 다리를 뒤로 곧게 뻗어 올린 동작을 크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두 곡은 아주 잘 쳤어요. 리치 오빠가 빠진 덕분이었죠. 오빠는 쉴 시간 내내 숨어 있었어요. 이제 발표 2부에서 가장 중요한 곡을 출 차례가 되었거든요. 리치 오빠는 습속의 요정 역이었어요. 오빠는 투르주 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투르주 때 딱 한 번이요. 오빠는 몸속을 솟구치며 핑그르르 돌긴 착 몸을 솟구치며 핑그르르 돌긴 돌았어요. 그러곤 곧바로 폴 루블랑 위로 떨어졌죠. 폴은 중심을 잃고 나무 쪽으로 넘어졌고요. 나무는 기우뚱하더니 그만 세트를 무너뜨리고 배경막을 찢으며 쓰러져 버렸어요. 무대 위를 가로지르며 회전할 때는 어지럽지 않도록 한 지점을 보면서 해야 해요. 그런데 리츠 오빠는 그러질 않은 거예요. 오빠는 어지러지러해서 엉겹결에 커튼을 붙잡았고 그 바람에 무대 위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만 거죠. 관객들은 우하하하 웃음을 터뜨렸어요. 트루즈 때 공중으로 도약할 때 앞으로 내민 다리가 땅에 닿기 전에 공중으로 반바퀴쯤 도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2부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됐어요. 바랜드 선생님이 소리를 질렀죠. 너희 오빠 때문에 발표회가 엉망이 되어버렸잖니. 선생님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나를 노려봤어요. 내가 얼른 변명했죠. 선생님, 아직 3부가 남았잖아요. 폴이랑 제가 추는 2인무요. 그리고 동무도 남아있고요. 선생님은 애써 희미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그러다 폴 루블랑이 절뚝거림에 다가오자 기겁을 했어요. 폴은 울상을 지르며 말했죠. 선생님, 저 못 죽겠어요. 리치랑 부딪히는 바람에 발목을 삐었어요. 나는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모두 그저 리치 오빠를 바라보게 고개를 절레절레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죠. 내 눈에 눈물이 그렁해지는 것을 본 오빠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폴 대신 출게요. 모두 끙 하고 신음소리를 냈어요. 리처드, 넌 오늘 밤에 이미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바렌트 선생님이 기운 없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 출 수 있어요. 트리샤가 연습하는 걸 도와주느라 모든 스텝을 다 따라줬거든요. 눈 감고도 출 수 있다고요. 내가 나섰어요. 선생님, 오빠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이 연습했거든요. 맨 마지막에 들어올리기 동작이 좀 서툴긴 하지만요. 오빠도 사정했어요. 하게 해주세요. 네, 선생님. 바렌트 선생님은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단, 들어올리긴 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정말 들어올리기 안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폴의 의상은 오빠에게 딱 맞았어요. 우리는 무대 중앙에 자리를 잡고 섰어요. 좀 우아하게 읽어야겠네요. 그죠? 발레를 하니까요. 음악이 시작되고 커튼이 열렸어요. 관객들은 킥킥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첫 스텝을 뗄 때부터 리치 오빠랑 나는 박자가 딱딱 맞았어요. 오빠는 나를 들어올려야 할 순간에 정확히 들어올렸죠. 음악에 맞춰 스텝도 잘 밟았고요. 춤추는 오빠의 모습은 우아하기까지 했어요. 관객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어요. 내가 동무를 추는 동안 리치 오빠는 포즈를 취하고 기다렸어요. 나는 온 무대를 누비다가 까치발로 무대를 가로질러 가서는 36번 연속으로 룰루벨을 했어요. 모두들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죠. 이제는 내가 멈춰 서 있고 리치 오빠가 폴의 동무를 출 차례였어요. 나는 오빠가 어쩔 셈인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어요. 오빠가 춤 동작이랑 순서를 다 아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리치 오빠는 내가 이제껏 봐왔던 중 최고로 높은 띵띠기를 한 거예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제 마지막 피루에트를 할 차례였어요. 오빠는 발끝을 세우고 다리를 줏대 동작으로 착 갖다 붙이더니 핑그르르 돌았어요. 어디가 팔이고 어디가 다리인지도 보이지 않게 한 덩어리가 돼서요. 그렇게 아마 열 바퀴쯤 연달아 또 돈 것 같아요. 세다가 잊어버렸죠. 오빠는 내게 함께 추자는 몸짓을 했어요. 원래 폴과 나는 여기서 그랑주떼를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오빠, 우린 그거 못해. 내가 속살거렸어요. 괜찮아. 관객들에게 입장료 낸 만큼은 보여줘야지. 오빠는 눈을 찡긋했어요. 오빠는 나를 휙 붙잡더니
나를 자기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린 거예요. 이어 나를 위로 던졌다가 다시 붙잡아서는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렸어요. 나는 무대 왼쪽으로 내다르면서 그랑주떼를 했어요. 음악 소리가 서서히 높아졌어요. 이제 나는 달려가 리치 오빠의 품으로 뛰어들어야 했죠. 그러면 오빠는 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채 빙빙 돌면서 나를 던지게 되어 있었죠. 그럼 나는 마지막 아라베스크를 하면 되었어요. 심장 소리가 귀에서 쿵쿵쿵 거렸어요. 나는 오빠의 얼굴을 바라봤죠. 눈을 질끈 감고 곧바로 오빠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공중으로 펄쩍 뛰어올랐죠. 리치 오빠가 나를 떨어뜨리지 않게 해주세요. 난 이렇게 빌면서 공중으로 몸을 날렸어요. 바렌트 선생님이 너무 놀라 손으로 입을 막는 것이 보였죠. 내 몸이 공중에 둥 떠올랐어요. 오빠가 나를 잡았어요. 완벽했어요. 정말 정말 완벽했죠. 우리가 해냈어요. 관객들은 벌떡 일어나 환호성을 터뜨리며 박수를 쳤어요. 우리 오빠예요. 나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이죠, 여러분? 아름답죠? 사랑스럽죠? 그날 밤 온 가족이 벽난로 앞에 둘러앉아 있을 때 리치 오빠가 말했죠. 좋아, 인정할게. 발레 그거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거더라. 나 연습 엄청 많이 했어. 나도 똑같이 인정했어. 아이스하키도 참 멋졌어 오빠. 경기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럼 휴전하자. 나이스 샷. 우리 오빠가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화이를 청했어요. 알았어 댄스킹. 우리 휴전해. 나도 새끼손가락을 걸며 대답했죠. 몇 년이 지난 뒤 리처드 오빠는 발레를 잠깐 배운 것이 아이스하키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물론 나도 스케이트를 신고 균형 잡았던 것이 발레를 하는데 꽤 도움이 되었고요. 오빠는 지금까지도 나를 나이스 샷이라고 부르고요. 나도 지금껏 오빠를 댄스킹이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엘리어트 영화 아시죠?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탄광촌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그 속에서 그 아버지는 그 남성의 심벌, 그래서 이제 권투를 배우게 하려고 하지만, 아이는 우연히 발견한 그 발레학원에서 그 곁눈질로 보다가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아빠 몰래 처음에는 그 발레를 시작하죠. 근데 발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아버지 몰래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아이는 엄마를 일찍 여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은 형님과 아버지, 그 다음에 본인, 그 다음에 할머니가 네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앞에서 그걸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속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자세나 이렇게 그런 어려운 고난이도의 자세들을. 근데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은 그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아이의 그 눈빛을 보고 열정을 알고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죠. 뭐 책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막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버지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국립 발레학원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입학을 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해서 나중에는 그 백조효수의 그 백조의 역할을 하는데 마지막이 엄청 감동적이에요. 그게 저게 사람일까 하는 공중으로 확 뛰어오르는 장면이 굉장히 예술적인데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엘리어트 영화도 함께 보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들 어렸을 때 엘지아트 센터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저는 이제 차를 그때 당시에 몰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이제 출퇴근을 하는 관계로. 그리고 우리는 이제 토요일이 없거든요. 사업을 하는 관계로. 근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공연 날이.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공연을 보러 가는 날은 참 춥더라고요. 매서운 바람. 네.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은 어리니까, 솔직히. 근데 이제 데리고 가는 그 과정과 오는 과정이 너무 애들이 힘든 거예요. 막 짜증을 내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그 순간은 굉장히 진지했거든요. 그 LG 아트 센터에서 그
관람객으로서 그걸 맞이했을 때는 굉장히 진지했어요. 뿐만 아니라 둘째 같은 경우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앤인가 크리스마스 캐롤 그 뮤지컬을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역시 뭐갈 때, 그때는 다행히 좌석버스 한 번으로 해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곳에 갔고, 또 아이가 나름 굉장히 진지하게 그 임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렸을 때 비교적 그런 예술에 많이 접하게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간절해서 그렇게 여기저기 다녔는데, 한 초등학교 때 말할 때쯤 되니까 이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엄마 좋아하는 쪽만 데리고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힘들었겠죠. 오고 가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당장 그게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인문학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지금의 현재의 그 기존 질서에 대한 또 반격인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어찌 보면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고요. 왜냐면은 지금의 그런 기존의 질서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힘을 가진 자들의 그 결과값이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억압받을 수 있거든요. 승자가 아닌 그들은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예술이라고 하는 작품을 자꾸 접하면 접할수록 결국에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떤 성별을 뛰어넘고 국가를 뛰어넘어서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누구를 존중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인간임과 동시에 자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핵 반대 운동에 제가 이제 같이 합류를 한 적도 있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캘리그라피에 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캘리그라피 책을 다 가져와가지고 한 10권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옆에 테이블에 딱 놓고서 계속 따라 그린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다 연습하고 다 완료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함께 힘써주지 않겠냐. 그래서 저야 당연히 좋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합류를 했는데, 마침 후원금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원금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부채를 제작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부채를 캘리그라피를 이제 쓰는 거를 고민하시길래, 제가 이제 아 그러면 재능 기부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 하다가,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용인시의 그 캘리그라피가 약간 요런 비슷한 유형의 모습이거든요.